야. 지금 버스 안에서 이어폰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들릴 것 같다고?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 아니, 엉덩이 숲. 오늘은 6일차죠? 네, 오늘도 활기차게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야, 나 플레이 시간 점점 늦어지는 거 보이냐? 저번에는 아침이었다, 이제 점심으로 바뀌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미술품을 갖다 파는 수상한 인물? 뭐야 이건 또? 무트코인에 이어서 또 뭔가 이상한 돈벌이가 있나?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오늘은 매일이 아무것도 안 왔네요. 아, 인벤토리 정리해야지. 자, 오늘은 주민들 이 뭐라고 해 이거 필요한 것들 다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귀찮아 죽겠네요. 오늘 1쾌는 뭐냐? 야, 이거 왜 점점 할 게 많아지냐? 눈사람 만들기, 사진 찍기, 곤충 채집, 목재 구하기. 아, 또 5,000원 쓰기야? 그지 같은. 일단 공짜. 공짜 하나랑 하얏! 한 마리, 두 마리. 어? 야, 오렌지나무 좀 자랐어. 어? 동구멍! 뭔가 발음이 이상한데 동구멍! 핫! 천벨이다. 여기에 이제 이거 버리고 만벨. 아, 뭐 이상한 거 지나가지 않았냐? 코끼리구나. 구멍에 묻기. 빠! 집어. 다른 돈나무는 잘 자라고 있냐? 여기 쪼꼬미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어서 어서 자라거라 무럭무럭. 아홉 번 나오려면은 진짜 끊기지 않고 막 미친 듯이 계속 때려야 되나? 근데 자리가 겹치면 안 나오니까. 내가 요령이 없네. 아, 오늘의 고가 물품은 뭔지 한번 볼까? 새집? 새집? 새집이 뭐지? 아, 근데 할 게 진짜 너무 많네. 일단은 들어가. 인벤토리 정리가 시급하다. 아우, 이쁜 나의 집. 꽃들도 지금은 팔지 말고 다 집어넣고.
이건 뭐지? 이것도 그냥 넣어놓자. 일단 박물관부터. 야들아, 훈수 두면 싸대기 오만대다. 싸대기 오만대 맞고도 뭐야, 훈수 두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나가. 싸대기 오만대 때리고도 안 들을 거니까. 넌 오늘도 자고 있구나. 화석 감성. 설마 또 중복이 있겠어? 그렇지. 인정할래. 요거랑 붉은 목도리 비단나비랑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 트리케라톱스의 꼬리. 이거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주자. 인정할래. 요거. 얘 벌레 싫어하는 거볼 때마다 희열을 느껴. 나 S인가? 설명해줘. 온천물을 아주 좋아한다고? 심지어 수컷은 무리를 지어 물을 마신다고? 징그러워! 신기하다. 일부러 독이 있는 식물을 먹는다고? 얘 맨날 벌레 설명하고 마지막에 기분 나빠 이러더라. 나머지는 다팔수 있는 것들. 자,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아이, 또 소리가 끊기네. 이게 소리가 끊길 때가 있고 안 끊길 때가 있는데, 이게 또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좀만 참읍시다. 도끼 만들어야 돼. 돌도끼. 엉덩이 도끼가 필요하네. 오늘도 나무 미친 듯이 캘 예정이니까 도끼 두 개씩 들고 다닙시다. 그냥 도끼는 뭐 나무 잘릴 것 같은데? 난 나무를 자르고 싶진 않거든. 황금알을 넣는 거위를 죽이는 셈이잖아. 뭐야, 여기 꽃이 있었네?
맞다. 가자. 오늘은 아마 너굴 마일을 100원 주지 않을까요? 3일차 연속 접속이니까. 그러네. 좋아요. 이 동물의 숲이 얼마나 지금 개쩌는 게임이냐면 날 매일 방송하게 만들었어. 이건 뭐야? 목숨 부품. 철광석 3개. 이거 여기 쌓이는 조건이 뭔지 난 아직도 모르겠네. 맛있냐? 다리 만들어졌으려나? 궁금하네. 다리가 위쪽에 지어졌지? 아, 근데 눈사람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눈이 안 보이네. 이상하네. 다리가 생겼다요. 오잉? 난다. 난다고래. 축차. 아, 오늘은 여기 위에 정리해야겠다. 위에 싹 다 정리하고. 아, 미친. 할 게 너무 많아. 이 섬 너무 넓어요. 건너갈 수 없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와, 이거 핑크색이야. 되게 예쁘다. 잡초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럼 잡초가 많지. 잡초가 적으면 잡초가 아니지. 귀한 초지, 그냥. 그리고 난 좋은데? 여유롭게 청소할 수 있잖아. 청소를 하면서 힐링을 해야죠. 난 청소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제 또 있네. 일로 와!
아우, 이 커다란 걸 잘도 잡네. 나였으면 진짜 막 발광하면서 아! 이러고 놓쳤을 텐데. 너무 커, 날개가. 진짜 무슨 군대에 있는 팅커벨도 아니고. 확실히 모동 수업을 하니까 시청 나이대가 확 어려진 느낌이긴 해. 우리가 그냥 종합게임, 다른 게임 할 때는 그래도 고등학생 이상인 분들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뭔가 되게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 근데 이게 확실히 아동용 게임이기는 해.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건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이야. 화석 같은 거 캐면서도 설명 일일이 다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교육이 많이 돼. 나도 몰랐던 상식 지금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거야. 애들은 얼마나 이게 더 좋겠냐고. 난 나중에 애 낳으면 동물의 숲부터 시킬 거야. 아빠, 나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면 안 돼? 안 돼! 모동숲 키워야지! 섬 꾸며! 미친 아빠인가? 짠. 이제 다섯 마리 잡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일단 카메라랑. 곤충 채집. 돈 쓰고, 돌 캐고. 아이씨. 돌 캐는 거 아까 했는데.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새로 추가되는 퀘스트들.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끝이 없어. 그냥 두 배인 것만 일단 노리자고. 눈사람이랑 목재. 돈 쓰는 거 아니라 이번엔 파는 거라고? 아 그래? 이번엔 또 파는 거요? 필요 없는 물건 삽니다. 매입 집중 캠페인. 이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구나. 이번엔 아이템을 팔아서 5,000원어치를 벌어야 되는 거야? 이 매입을 누가 한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저쪽이 한다는 거야? 뭐 어쨌거나 돈은 벌어야 되니까 어차피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5,000원을 쓰든가 5,000원 얻든가. 인벤토리가 어느새 또. 아, 야, 곤충을 잡아서 그렇구나. 근데 이 독성 부품은 뭐지? 이거 그 뭐야, 도날드 더 무전기 아니야? 무전기 부품? 어, 여기 돌, 돈돌이다, 돈돌. 어? 이번엔 돈이 안 나오는가? 아이씨, 끝나버렸네.
야, 그래도 돌은 차고 계속 해야지. 철광석 진짜 많이 필요한데. 아빠빠. 아싸! 또 금광석 나왔다. 만원어치. 하지만 팔 수 없는. 이 1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아. 새로운 퀘스트가 추가되잖아 그 사이에. 낚시랑 마일 쓰고 마일 받는 캠페인. 500마일이나 써야 돼? 아우, 체조 또 해야 되네 이 그지 같은. 눈사람은 아마 힘들 거. 어? 예. Yeah. 어라? 주머니가 가득 찼네? 바꿔. 핑크색 코스모스를 버릴까? 아, 이거 이쁜데. 아까운데. 대추 흰나비 한 마리 놔줘. 잘 가라. 욕심을 버려. 내리다지 유아보. 별로인 듯? 알려. 아이씨, 옆에 화석 있네. 아이씨, 인벤토리 없지. 이상하다. 내가 방금 아까 잡초 99개를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99개가 그대로 있네? 99개를 새로 넣은 건가? 내가 다른 걸 수납한 건가? 이게 방금 내가 넣은 옷이야? 너 나와. 중국풍 모자도 나와. 모닥불도 나와. 복숭아 왜 이렇게 많아? 왜요? 귀엽구만. 그럼 네가 입어! 난 아니야. 당장 팔아주겠어. 지금 입고 있는 옷 보여달라고? 나 잠수복 어떻게 벗는지 몰라. 어떻게 벗노? 어떻게 벗노? 아래 옷 모양? 어. 짜잔! 이쁘지? 이건 뭐지? 무전기인가? 칼꽂이. 왜 이렇게 비싸? 이건 뭐야? 이끼볼? 어? 이거 괜찮은데? 그래, 집에 세면도구 하나쯤은 있어야지. 세면대. 졸라 비싸! 3,300? 아, 그래도 갖고 싶은데. 그냥 사. 돈이야, 금방 모으면 되지. 품절.
어, 이거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복고풍 떡볶이 그릇 그거 아닙니까? 이건 떡볶이 쟁반이네. 별로야. 가끔 옛것을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 유행돼가지고 사고 버리고 막 그런 건 좀 이상한데. 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뭐지? 왠지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 하지만 안 산다. 이제 팔자. 팔고 싶어. 모닥불, 모닥불, 크니베스. 세면대 팔면 나 오늘이 아니라 동물의 숲 접을 거임. 중국풍 모자, 내리다지 유아. 아! 230원 모자라. 뭐 봤는데? 일단 입어. 근데 이게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맞나? 확실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맞네. 판매 금액 맞아. 그러면은 뭐야 얘들! 너 섬주민 아니지? 너 뭐야? 어? 이 멘트 왠지 수상해. 어? 저 웃음 뭐야? 북쪽 해변가래요. 갔다. 수상해, 수상해. 뭐 하는 놈이지?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봐, 야, 이 개새끼. 원래? 그새 또 얼굴 방향을 바꿔버렸네? 봤다. 전갱이네. 그래 보였어. 이거 캤냐? 캔 거 같기도 하고. 캤네. 오늘도 평화롭게 떠내려온 병이 있네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나 여기 진짜 짜증나서 안 되겠어. 다리 만들고. 안 보여! 다리 만들 거야! 다리의 재료가 뭐지?
엥? 다리 한 번밖에 못 만드는 거야, 혹시? 다리. 아기 다리, 고기 다리, 사다리 걸치면 그게 다리가 되는 거 아닐까? 어? 야, 다리 레시피가 없어! 뭐지? 너구리한테 가보자고? 야! 어떻게 된 거야, 내 레시피? 기념식에 참가할래? 할게 있어? 새로운 다리의 완공. 다리 완공에도 기념식이 있어? 빨리 가자. 와,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가리는 기념식이야. 나 생일인데 축하해 주실 수 있어요? 축하해, 생일. 짝짝짝짝짝짝. 얘네도 축하해준다, 생일. 가자. 이제 기념식 했으니까 다리 레시피 알려주겠지? 다리. 뭘 하면 될까? 아니,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제작소가 밖에 있어도 만들 수 있죠. 이거 갖고 가자. 이사할 집에 옆에다가 제작 그걸 둬야겠어. 아니, 그럼 재료를 다시 빼와야 되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 다시 들어가. 아이템이 다 여기 있는데. 나는 바보인 것인가? 도둥. 세면대. 씻는 곳은 여기야. 좋아. 이게 벽에 딱 붙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걸 안 열어봤네? 어느 섬에 사는 그대에게 오션뷰를 온몸으로 느끼며 해변을 정처없이 걷다가 좋은 레시피가 머릿속에 떠올랐어. 이 레시피를 병에 담아 보내지. 내 넘치는 사랑과 함께 멋지게 완성하길 기원해. 다이 디자이너 라이오네. 지하실 바닥. 빠라빠빠.
지금 후원 안 돼요. 후원하지 마요. 정말 지금 당장이 아니면 내가 후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후원이 너무 하고 싶다 하면 미션비로 넣어주세요. 트윗. 넣어서. 이거 안 했지. 이 정도면 도끼로 나무를 캐는 게 아니라 나무 위에 걸쳐져 있던 나무 조각들을 떨구는 수준 아니에요? 이렇게 몽속한 걸로 툭툭 쳐서 어떻게 배 이걸? 이제 슬슬 진짜 노가다의 반복이네. 그렇지 않니 얘들아? 계속 똑같은 일. 그러다가 조금 지루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술품 보러 가는 거지. 가자. 이거 무제한으로 들어가지 않는구나. 40칸. 왼쪽에 80칸 중에 지금 절반 채웠다라고 나오는군요. 기증할 거 기증하고 팔 거 팔자. 야, 나 근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아, 돈나무 돈구멍에다가 그 만 원을 두 번 넣어가지고 돈이 안 쌓이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리자. 아이씨, 감정해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 시조새! 도대체 내가 발견한 화석 중에 온전하지 않은 게 뭔데? 어, 그래? 그게 다야? 나 아직 시조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단 얘기야? 우리 시조새 하면 떠오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그럼 고란이라고?
뭐야 이거 옆에 누가 돌을 캐다 말았어. 어? 오늘은 이게 돌돈이네. 안 나온다. 얘들아, 내가 알기론 그 잡초가 가만히 냅두면 양옆으로 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잡초의 뿌리를 싹 다 뽑아버리면 그럼 잡초 안 생겨? 아닌가? 그거랑 관련 없이 그냥 생기나? 그래도 자연 발생해요. 다행이다. 잡초에 씨가 말려지는 줄 알고 좀 쫄았지 뭐야. 그래서 북쪽 해안가는 어떻게 가는 거야? 어, 뭐야, 여기 정리가 안 돼 있네? 저게 뭐지? 아니, 여기 지도가 이상해. 어떻게 내려가?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네. 아, 이거 맵이 이상해, 이거. 와 진짜 개수상해 보여.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이 장기 털리는 거 아니야? 작품 구입은 한 분당 한 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웃어? 아니, 나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 왜 날 내보내? 내가 아무리 모동숲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녀석의 존재는 알고 있지. 내가 아 오른쪽으로 가면 나가지는 거구나. 아 여기가 계단이었구나. 야 여기에서 라면 먹고 있었니 너? 이쪽은 못 가나? 잠겨있네. 에? 와, 에스프레소 머신 좀 탐나기는 하는데 8,400? 너무 비싸. 그럼 이건? 와, 그래도 비싸다. 특별 가격 맞아? 야, 너굴 상점이 걔 해자였는데? 명화치고 5,000이면 적절한 가격 아닌가? 자세히 볼래. 자, 감정 들어갑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내가 뭐뭘 알아야 보던 말던 하지. 진품인 것 같다고? 생각 좀 해볼게. 그러니까 얘가 파는 미술품 중에 이제 짝퉁이 껴있고 진품이 껴있고 그런 거잖아. 근데 그 감정을 그럼 누구한테 받아? 누구한테 팔어? 너굴 상점에 갖다 주면은 걔네가 감정해가지고 이거 진짜네요, 비싸게 사겠습니다, 뭐 가짜네요, 싸게 사겠습니다, 뭐 이러나? 아, 부엉이가 감정을 해줘? 아, 부엉이면은 믿고 맡길 수 있지. 다 5,000원대 팔고 있나 보네. 구라치지 마, 임마! 아, 그러니까 이 진품들을 사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전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가짜라고? 문을 봐서? 난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은 뭐살 필요가 없네. 어차피 기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냥 보기만 했는데 뭔 안목이야. 보는 것도 못해? 엉덩이. 이건 진품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 아, 그래? 왜 이렇게 실망해? 야, 근데 진짜 입잘 턴다. 야, 이런 사람이 장사해야 되는구나 싶네. 작품 하나 볼 때마다 와, 씨, 멘트가 끊이질 않네. 저 뒤에 있는 상자가 짝퉁일 것 같아. 진품이라고? 그렇구나. 난 앞으로 의견을 내뱉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우유의 양이 적어서 가짜다. 그렇게까지 사기를 치고 싶을까? 그런 것까지 봐야 돼? 우유가 많으면 가짜라고? 아, 진짜로? 미쳤다. 요즘 물가가 어느 시대인데, 우유를 펑펑 쓰고 말이야. 그럼 당연히 가짜지. 일단 안 사. 하루에 하나는 사야 되나? 아, 이거 고민이네, 또. 5,000원을 지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사. 그만둘래. 이거 말고 이거 살래. 이거 그림 너무 이뻐.
잘 포장해서 내 댁으로 보내준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하나 더 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안 파네. 그렇게 팔려고 난리를 치더니만 하나 사면 탁 칼같이 이제 안 파는구나. 그래, 보람찬 쇼핑이었다. 5,000원쯤이야 금방 다시 모으니까. 5,000원이 아쉬워? 잡초 300개만 팔아, 바로 복구야. 진품 가품은 내가 게임을 뭐 많이 한다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나무위키 검색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듣겠습니다. 아유, 깨끗하다. 뭐 남아있는 게 없네. 아유, 깨끗해. 이거 돌 아까 우리가 쳤지? 쳤네. 이제 나무 캐고 내려가면은 그... 애들이 원하는 가구들, 아이, 어떡하지? 아, 고민하고 있을 때는 얘네가 공격을 안 하는구나. 잡아보자. 아! 다음에는 꼭. 잠깐만, 내려오면 어떡해? 나무. 자, 내려가자. 미술품은 내일 온다 이거지? 왜 사람들이 자꾸 타임리프 쓰라는지 알겠다. 거의 모든 컨텐츠가 다 그냥 다음날 다다다다다다 음날 다음날. 타임루프를 상정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임이라고? 이게? 그래? 그런 거야? 상상해보기. 그건 유저들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타임리프를 쓰라고 해놓은 시스템은 아니지.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된거니까 사람들이 쓰는거지. 여기로 하자. 깔끔하네. 나무도 없어지고.
자, 1호부터 전부 다 볼게요. 실내용 가구. 복숭아 깜짝 상자. 복숭아 체어. 항아리. 저희 누가 좀 외워놔 줄래? 이거 품목이 많아가지고. 건초 침대. 벤치 그네. 나무통. 자, 하나씩 만들어보자. 이제 보관함에 있는 아이템을 전부 다 빼가지고 재료를 갖고 손에 가득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잡초는 안 쓰이려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복숭아가 혹시 재료냐? 설마 복숭아가 재료가 맞을 것 같아. 가구 쪽에서 복숭아 채어 맞지? 복숭아 채어. 복숭아가 10개, 목재 5개. 짜잔. 야, 복숭아 모양의 의자를 만드는데 미친 진짜 복숭아가 드는 가구가 어딨어 도대체. 이거랑 건초 침대. 잡초 20개 필요하네? 야, 다음에 나무통. 와, 철광석 두 개나 먹네. 목재랑 목재 모자르겠는데? 그리고 벤치 그네. 목재 5개, 부드러운 목재 7개. 그리고 흔들 의자 아니고 뭐였지? 복숭아 깜짝 상자? 복숭아 깜짝 상자가 뭐야? 이건가? 에? 귀여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아리? 항아리가 가구는 아닌 건가? 나무 양동이. 항아리. 점토로. 어? 뭐야, 인벤토리가. 짜잔. 자, 이제 그만하고 인벤토리 정리를 마저 하고 일단 가구 다 넣고 인벤토리 정리할게요. 실내용 가구 확인. 가구 제출. 오, 한 번에 넣을 수 있어요. 가구 3개를 제출했다. 실내용 가구는 다 모였어. 그럼 이제 제출이 아니라 내가 앞에다가 대충 깔아야 되는 건가? 예정지 주변에 다음 가구를 배치해주세요.
건초 팀댓 구왕 나무통 구옹 벤치그넷 우와! 나 여기 앉을래. 오! 맘마매야. 1호 완성. 이대로면은 나무가 엄청 모자라겠는데 나무 좀 캐자. 일단 약을 사고 오늘 묵값 얼마일까? 와, 어제 108벨이었는데 그거 샀으면은 진짜 쌉손해 볼 뻔했네요. 제대로 판 거 맞지? 이상한 거 판 거 없지? 먹기. 짜잔. 아우, 약발이 좋네. 이제 화석. 고 깨워서 미안하다 진짜. 근데 이거 하나하나 기증 감정 이런 거 하는 거 귀찮다. 이쯤 되니까. 오붓 탈모사우루스? 두둥. 케찰 코아툴루스의 머리. 그 시대에도 탈모가 있었구나. 슬픈 공룡이요. 아까 그림 진품 안 볼 거예요? 내일 온대잖아. 나도 보고 싶은데 내일 온대잖아. 내일 택배로 보내준대잖아. 방송 집중 안 해. 아, 배고프다.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요즘은 구내 식당이 인기라며 일반 식당은 진짜 너무 한 끼 식사가 기본 만 원이어가지고 비싸서 잘 못 먹고. 구내 식당이 그렇게 양도 많고 가격도 싸다는데. 다들 맛있는 거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난 뭐 먹지? 군내 식당 안 좋은 곳은 개밥처럼 줘요. 마치 본인이 가는 군내 식당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맞아? 군내 식당은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고 푸짐하게 나올까? 어, 지금이야말로 아니 왜 바로 들었잖아. 각 저 어떻게 잡는 거야? 이대로 벌 나오면 큰일 나나? 벌한테 두 번 연속 쏘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번 당해봐야지. 설마 인벤토리에 아이템 다 날라간다거나.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약을 들고 다니자. 야, 알려주지 마, 얘들아. 너네 다 동물에서 해본 거 나도 알아. 너네 나보다 훨씬 잘 알겠지. 근데 가르쳐 주진 마. 난 지금 궁금하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라 서랍장을 열어서 봐야지. 다섯 개 사놓자. 아, 근데 이거 기절했다가 벌한테 두 번 쏘여서 죽어가지고 아이템 다 떨구면 난 진짜 울 것 같은데. 치료는 하지 말고. 너 뭐해? 왜 내 문짝 부셔? 치료는 하지 말고 나무만 넣어서, 나무만 넣은 상태로 계속 파밍을 해보자. 마침 여기 왔는데 이리로 가자. 저 벌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아이고, 잊어버렸구만. 일단 최대한 집이 떨어지자마자 미친 듯이 도망가서 거리를 벌린 다음에 바로 채를 꺼내버려야지. 잠자야지. 아니, 생각해보면 그냥 잠자리채를 돌도끼 바로 옆에다가 두면 되잖아. 그러면 딱 나왔어. 그럼 바로 변신! 어, 좋아. 나오기만 해봐. 아주 싹 다 잡아버리겠어. 뭐해? 내려가. 아니,
도끼를 치워야. 아니 생각해보면 사다리 타려고 할 때 양손에 짐이 없어야죠, 그죠? 그게 맞지. 저 무거운 도끼 한 손에다가 들고 어떻게 사다리를 타. 사다리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이동수단이거든? 나 5m짜리 사다리를 탄 적이 있는데, 동굴 탐험하다가 진짜 막 덜덜덜덜 떨려요. 사다리가 길면 또 탄성이 있단 말이야. 약간 철근 같은 거, 얇은 철사 이런 거 잡고 흔들면 휘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거든. 안 무섭냐고요? 그래도 안전장비는 다 갖춘 상태에서 타서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웠어요. 힘이 진짜 손에 힘이 진짜 빡 들어감. 내려가야겠네 이제. 순서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 아, 야, 나 손 부르 트겠다. 손 다 까지겠어. 도끼질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굳은살 베기겠다. 어, 나왔다. 와! 그렇지! 벌을 잡았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맨손으로 잡지 말자. 아쉽게도 기절하는 장면은 못 보겠네. 와, 진짜 빨랐다, 그죠? 완전 침착했어, 내 자신. 이제 집 가자. 2호 집의 품목을 한번 알아보죠. 2호! 나무블록 오디오 테이블 코스모스 리스. 코스모스 리스? 코스모스 리스가 뭐야? 코스모스 리스. 뭐 목록 보면 나오겠지. 내추럴 가든 체어, 내추럴 가든 테이블, 수반? 이게 뭐지? 가자.
여기서 이제 뭐 코스모스 리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 필요하겠지. 이거랑 나뭇가지랑 나무랑 단단한 나무랑 부드러운 나무랑 돌이랑 점토랑 철광석이랑 잡초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인벤토리가 부족한데? 벌! 벌 수납. 어? 벌도 그 기증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일단 만들고 생각하자. 가구 목재 나무블록 북쉘프 이거 아닌데? 뭐였지? 나무블록 오디오 나무블록 장난감이 필요해. 이거 우리 인벤토리에 있어. 나무블록 오디오 다음에 나무블록 테이블. 왜 자꾸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얘는? 왜 나무블록 장난감으로 가구를 만드냐고. 얘 이상해. 나무블록 테이블 어딨어? 얘 있다. 왜 애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으로 가구를 만드냐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 리스 이건가? 아닌데 테라리움인데? 아 이거구나. 세 개씩 필요하네요. 어떻게 저 잘 찢어질 것 같은 코스모스 리스를 만드는데 벤치가 필요하죠? 방금 몽키 스패너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추럴 가든 체어 테이블 수반. 수반이 뭐야? 내추럴 내추럴 어? 내추럴 가든 이게 수반인가? 돌 6개. 다음에 내추럴 가든 테이블 맞죠? 다음에 내추럴 가든 체어? 뭔가? 다 했다. 가자. 달려. 가구 제출. 다음에 돗자리가 없다고? 돌려!
체크 표시 돼 있어요. 이 주택에 필요한 가구는 실내용도 야외용도 다 모였어. 와, 이제 3호 남았다. 3호. 목재 싱글 침대, 목재 체어, 도기물병. 도기물병? 그리고 통나무 다이닝 테이블, 통나무 벤치, 나무 양동이. 아우, 헷갈려. 우리 장작분들이 다 적어주시겠지 뭐.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 1000명이 보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적어줄까. 자, 재료를 조금 더 뺍시다. 일단 이 코스모스들은 다 집어넣고. 찡긋 우리만 믿으라고 해놓고 아무도 안 적었는데? 유튜브는 적어주신 분 있는데. 와, 트위치 진짜 실망이다. 헉, 목재 모자랄 것 같은데? 돌이랑 뭐야? 나 지금 넣어놓은 게 이게 다야? 더 안 내려가는데 스크롤이? 미쳤다. 1000명 중에 한 명만 적어줬어. 어? 나무 블록 테이블 이거 맞나? 아닌가? 목재 싱글 침대 이거다. 그 다음에 목재 체어. 그 다음에 도기물병. 이건가? 점토. 야, 열심히 파밍한 보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통나무 다이닝 테이블. 이따 단단한 목재로 만들 수 있네. 그 다음에 통나무 벤치. 나무 양동이. 애들 컨셉 확실하네. 다 통일해서 쓰는구먼. 됐다. 훈수 두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적었다고? 야, 이 미친놈아, 너 훈수랑 도와주는 거에 차이를 몰라? 빡치게 하네 또. 야, 훈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훈수고. 여러분 이것 좀 적어주세요 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건 그냥 쌩 까는 거고. 나무 양동이. 어, 나 동물에서 파면서 화가 많아진 것 같아. 테이블. 어, 벤치 안 보여! 아, 몰라. 대충 이렇게 놔. 야외용 가구 확인. 됐다. 어라? 그러면 예! 집과 가구 준비가 모두 끝났다!
이 너구리한테 보고하러 가자. 걔가 내 사장이야? 내가 왜 보고를 하러 가야 돼? 네가 와! 너굴마일 씨 뿌리기 꽃 피우기. 에이씨 안 오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만. 내가 네 종이야? 전부 끝났어. 그래서 보상이 뭔데? 보상. 아니 그런 거는 관심 없고 보상. 뭔데? 집값? 탕감? 이게 뭐야? 너 울타리로 대가리 맞아봤니? 야 이게 맞아? 너 이 울타리 뾰족한 거 보이지? 이걸로 너 대가리 찍혀본 적 없지 너. 와 미친놈이다. 와... 아 그래도 울타리 하나가 아니라 50개를 주긴 했네.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가. 너굴 쇼핑 스페셜 상품. 안녕. 나뭇잎 잠수복? 어 이거 이거 이쁜데? 지금 내가 입은 잠수복 말고도 잠수할 수 있는 복장인 거죠, 이거. 나 이거 살래. 좋아. 어차피 내가 안에 입고 있는 옷은 잠수복을 안 벗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잠수복의 디자인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됐고. 마일 교환.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이것도 이제 살 때 됐어. 옷. 마이 디자인. 이게 뭔데? 발랄하게 헤어스타일, 쿨하게 헤어스타일, 화려하게 헤어 컬러. 오리엔탈 울타리. 이거 중국집 만들 때 필요한 거 아니냐? 통나무벽 울타리. 알로하! 이거 혹시 주머니 가방 사서 매면 인벤토리 늘어나니? 그건 아닌가? 아, 인벤토리 늘리고 싶다. 아 잠깐만, 마일 쓰기는 해야 돼. 마일 여행권 하나 사놓자.
너골 마일리지. 예, 200. 어, 공짜다. 아침 체조? 체조도 한 판 땡깁시다. 자. 저리 가봐 좀. 인식 안 해! 흔들으라고! 방금 운동을 하고 와서 그런가 몸이 굴었어. 차곡차곡 잘 쌓이는구만. 오늘 할 일은 다 했나?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나? 뭐 더 할 거 없잖아. 인벤토리 정리하고. 얼굴 치료 미션이 들어왔어? 야, 얼굴 좀 치료해주세요. 아, 돈 400원 아까워서 안 됩니다. 거절하겠어요. 이거 하루 지나면은 멀쩡해지더만, 치료 안 해도. 벌 기증은요? 아, 맞다. 화석 기증하러 왔는데 벌을 생각을 못했네. 약을 왜 샀냐고? 정말 피치 못할 때? 그러게, 약을 왜 샀을까? 돈이 아깝게. 다시 팔까?
해저벌도 야 너 나와 짱예파이어! 그리고 여기 정중앙에다가 랜턴을 올려놓는 거지. 됐어. 나가자. 니 뭐냐. 물 한 잔 마시고 하라고? 아 지금 텀블러를 씻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약물 한번 따라서 써가지고 그럼 잠깐만 일시정지하고 자 빨리 기증하자 화석 감정부터 하고 스피노사우루스의 머리? 중에 어? 스피노사우루스가 완성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 기증할래 구경 가자고? 아, 나 웬만큼 다 기증한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완성됐다는 얘기 어떻게 참아 벌 설명도 들어보자 왜 기분 나빠 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되게 귀여운데 막 서로 부딪히고 막. 스피노사우루스 보러 가자. 오. 오 무서워 되게 어정쩡한 자세로 서있네 부위가 부족해? 아직? 와 머리 진짜 개크다 와 무서워 이게 스피노사우루스야? 야, 진짜 크다. 아니, 귀여운 동물의 숲 캐릭터랑 캐릭터 그래픽이랑 이 뭐야, 화석 그래픽이랑 너무 지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에? 왜 갑자기 실사판이 됐냐고. 이 괴리감 뭐야? 자, 이제 다른 곳은 내가 더 이렇게 기증을 한 다음에 올 거예요. 이런 거는 열심히 꾹 참았다가 한 번에 팍 터트려야 보는 맛이 있지. 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이 났군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진짜 할 거 더 없냐? 거래 완료 스티커가 붙여졌네 우린 이제 뭐해 너구리한테 한번 물어보자
지금은 딱히 할 일이 없대. 마을 간판에는 읽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전설이 있던데. 도망쳐. 오늘은 여기까지. 뭐야 저건? 야 이거 메일 접속하는 거 생각보다 개빡세더라. 나 다른 거 할 거 많았었는데 1회 때문에 1일 접속 보상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켰어요. 오! 새 이웃이 왔어. 리폼 체험 워크숍? 오, 뭐지? 뭔가 가구의 색상을 바꾼다던가 좀 약간 유형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어? 메일이 왔군. 항상 그룹 체조에 참가해줘서 고마워. 우리 노력하는 플레임에게 레오타드를 선물할게. 레오타드? 선물 버려. 여웅마켓. 오! 그림이 왔어요. 버려. 너굴 쇼핑. 나뭇잎 잠수복. 이 잠수복 짱 이쁘더라. 선물도 열어보고. 활기 넘치는 명화. 레오타 이거부터 읽어볼까? 와 이것도 귀엽다. 신발이랑 깔맞춤이네. 이건? 아니 이게 더 이쁨. 나니? 이걸로 가자. 역시 돈 주고 사는 게. 벽에 걸기 이런 것도 있네. 어? 내가 입던 옷 위에 잠수복을 입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이렇게 입어졌네? 그러면 나 바다 못 들어가냐 혹시? 잠수복. 아 레오타드를 입은 사.. 아 레오타드는 그럼 잠수복이 아니야? 이거 지금 보니까 좀 묘하게 구린 것 같아. 어우 내복. 어우 숭해. 어우 됐다. 이제 이거를 수납. 됐다. 이제 명화 감정 받으러 갑시다. 자니 오늘도 참 잘 자는구나. 이게 뭐야? 요거
기증할래. 감정을 안 해주네. 아, 화석 감정에서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 건가? 가짜면 그냥 받을 때 다르다고 얘기해 준다고요? 아, 가짜를 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로 써야 안 되네. 5,000원. 나무, 블록, 북쉘프. 아니 근데 이거 품목을 보고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뭔가 어려워. 우와, 이 핑크색 라디오 되게 이쁘게 생겼다. 더블 데크 2000벨이라. 이건 또 뭐야? 벽걸이 양초? 그러니까 벽걸이 양초가 뒤에 있는 저 펜스 빼고 이것만이구나. 근데 이제 이걸 벽을 걸 수 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벽을 이렇게 세워둔 거고. 하나 살까? 800원이면 솔직히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사야지. 좋아, 잘 있어. 뭐야 너는? 고순이인 거 보니까 여잔가? 남자면 고돌이였을 거야. 고돌이? 몰래. 스포츠 트레이닝복. 얘는 패션 아이템을 주로 파는구나. 와,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당장 입어보고 싶다. 아쿠아 슈즈도 있네. 저 뭐 이상한 애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밤 10시까지? 너 누구세요? 그래? 파니의 섬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된다고? 우와, 다른 NPC의 섬을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야? 신기하다. 왜 그따구로 생겼어요? 이게 거래 완료가 됐다고 한 번에 전부 다 들어오진 않네. 1, 2, 3손으로 들어오나 보다. 가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얘 들어왔다. 니키? 니키 짱. 어머, 아직 집 정리 중이야. 귀여워. 생각하는 거 너무 귀여워. 너 도와줄 거 없어? 훔쳐가자. 안 되네.
야, 이것 때문에 돌 파밍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와. 나오네. 딴 건 몰라도 돌은 캐야지. 뭐야 우리 귀염둥이. 너도 후임 들어온 거 설레는구나.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네가 하라니까. 맨홀? 아니 섬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면서요. 근데 장식품이 맨홀이야? 얘 미쳤나봐. 옆에다 더 도시 느낌 나게. 와 씨 미쳤다. 도시다. 했어. 이야기하러 왔어. 아니 퀘스트가 아니라 그냥 아이템을 받았다 정도의 느낌인가? 아이 계속 눈사람 잃게 나오네. 짜증나게. 필요없는 물건 삽니다. 5,000원어치 팔면 되고. 주민 인사 캠페인, 화석 감정 집중 캠페인.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갈게요. 이런 거 다 주워서 팔면 5,000원은 나오겠지. 넌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복숭아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 어? 야! 돈나무! 이제 다 자라지 않았을까? 돈나무 한번 보러 가자. 어? 아 여기 또 돈나무가 있네. 돈구멍. 돈구멍. 아이 또 만원 써야 돼? 잘 자라라. 뭐야 이거 왜 이래? 어패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어? 나 그림자만 보고 문어인 줄 알았어.
좀 멀지 않아? 여기서 써야겠다. 어? 바람의 방향이 어? 어? 저기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강에 빠질 각이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떨어졌냐? 어디 있냐? 있다. 와, 강에 빠진 줄 알고 순간 식겁했네. 빨래 건조봉!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로군. 물론 여기 이 세상에서는 빨래를 안 하지만. 야, 돈구멍 보러 가자, 돈구멍. 와, 잡초다. 아직 안 자랐네.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자라네요. 다리 빨리 만들고 싶어. 오늘도 병이 어김없이 하나 떠내려왔네. 저 병도 참 부지런하다. 안 돼. 삽질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1K에 있더라. 1K는 아니고 그냥 추가 퀘스트. 바로 잡으시네. 그새 고인 건가? 야, 그 정도 했으면 잡아야지. 야, 꽃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핀다? 꽃이나 꺾을까? 이거 인벤토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먼지부터 빨리 보자. 어제 집에서 다이를 했는데 재료를 착각했나봐. 이런게 만들어졌어. 비밀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알리고 싶어서 손이 끈질끈질한거 있지. 너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리차드가. 오메라? 오메라? 무기로 쓸수 있나? 가서 캘 만한 곳이 없나. 어? 으! 그걸 손으로 잡아서 보여주지 마, 제발. 절대로 만지면 안 되라는데? 너 만지고 있잖아, 지금. 미쳤나 봐. 역시 한동안 손을 떼고 있으니까 안 나오네요.
그 그림 파는 애는 뭐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 오늘은 없네. 아싸, 한 번 더 실패 안 하고 다 잡았다. 근데 화석이 없네. 잘못 눌렀어. 화석아, 어, 여깄다. 화석 하나만 더 캐면 돼. 화석아, 어딨니? 일단 인벤토리 정리부터 하자. 지금 퇴근했는데 아토믹 하트 이미 했냐고요? 어, 하다가 오늘 끝냈어요. 오늘은 더 안 할 것 같아요. 벽걸이 양초. 이거 어디다가 하지? 응? 벽걸이 양초! 여기다가 해보자. 오! 아, 생각보다 위에다가 거네? 일단 여기다 이렇게 두고. 야, 저 세면대 쓸 수 있냐? 세수하는 모습 나오나? 다시 들어가. 아, 일단 노골 상점 가서 팔고 오자. 아, 배고파 죽겠다. 빨리 밥 먹어야지. 이거 끝내고. 야, 팔고 싶어. 마트는 언제 가? 이거 끝나고 자기 결정 다 하면은 가자. 무슨 결정? 결정이 아니라 다 준비 끝났으면. 저희 밥 먹는 다음에 마트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거야? 와, 6,000원 대박. 개비싸. 마을 주민, 야, 코끼리 어딨어? 코끼리. 끼리야. 잠깐 나갔다 올게, 초인. 아니, 미친 게임. 야, 너 집에 있냐? 너 뭐해? 뭐해? 대나무 주차 멈춘 터? 그딴 걸 왜 만드는 거야? 가르쳐 줘. 좋아. 나도 그 방금 저거 고맙다. 뭐든지 레서피는 누르면 좋지.
좋아, 400마일리지야. 화석 감정 집중 캠페인. 감정을 3번 받아야 되는구나. 아, 화석이 없는데. 붙여 있는 곳이 없어. 어, 찾았다. 대박. 촛! 달려! 오늘의 1회 마무리하고 희쁨이랑 마트 갈 거야. 눈사람 만들 수 있다고? 아, 눈덩이가 있었어? 나 왜 못 봤지? 근데 그거 만드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안 할래. 전부 컬렉션에 없는 귀중한 화석들. 예. 하나 정도는 중복될 만도 했는데. 기증할래. 뭐야 이게? 밀로 쿤밍기아. 메가 캐롭스의 몸통. 프테라노돈의 왼날개. 지네. 됐어. 잘했어. 진의 반응 궁금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벌써 다 했어? 오케이,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만에 오늘 해야 할 거 다 했네요. 이웃들이 들어오려면 내일도 접속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접속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다 들어오고 나서 또 할 일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자러 가야지. 마일리지 체크하라고? 아니 뭐 1회 아니면은 상관없잖아. 전마일 300 300 됐어, 끝났어. 잘 자 얘들아. ATM 기기 출석 체크 안 하세요? 아! 맞다. ATM 기. 아! 아, 로딩 개 길어. 아! 그래도 한번 로딩 했던 거라서 그런가 좀 빠른데? 뛰어. 50마일 아니야. 이제 4일 차라고. 4일 연속이라 아마 100. 뭐야? 새롭게 리폼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을 시작했어. 안 궁금해. 130 정도 주지 않을까? 와, 150. 기가 막히는구만.
그래서 리폼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이 워크숍. 리폼이 뭐야? 해볼래. 이야, 공짜가 아니야? 리폼 키트가 필요해요? 나 그딴 거 없어. 야 이 새끼야, 나 그딴 거 없다고. 나 침대 리폼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네가 과제를 내주는데. 아씨 때리고 싶네. 안돼,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고 있어. 안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 미친 너구리가 나한테 퀘스트 줬어. 목재 12개. 목재 5장. 뛰어. 그거 1회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하죠. 아이, 흐름이란 게 있잖아. 그걸 모르네. 뭐. 여기서 끊어봐. 영상이 얼마나 이상해지겠냐고. 야, 빨리. 너 치매 왔냐? 아니, 만들어 오라며. 리폼 체험. 작업대 앞에 서줘. 거북이 삶아 먹었냐? 빨리 안 줘? 목재 옷장. 오,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제대로인데? 그리고 리폼 키트 50개 있어요, 저. 지금. 우와, 야, 색깔이, 와,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빠져서 나오는데? 지금이 라이트우드인 거고. 화이트우드, 체리우드, 다크우드, 블랙, 그린, 블루, 핑크. 와, 진짜 다 너무 이쁘다. 나 화이트로 해볼까? 오, 리폼은 또 이펙트가 다르네. 오케이, 땡큐. 리폼 할래라는 품목이 생겼군요. 오케이.
이거 어디서 파는데? 리폼 키트는 너굴 상점에서 파나? 아무것도 없군. 어디다 둬야 되지? 이제 슬슬 집이 좁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창문을 가려도 될란가? 아, 맞! 이뻐! 목재 옷장 속옷으로 갈아입을까? 만둬. 아, 맞! 너무 이뻐. 일단 만족. 언제 가노 새끼야? 지금이다 새끼야. 자, 모여봐요 엉덩이 수. 7일차는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